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지선 두 개를 이으려는 계획이 최종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주민 반발이 예상됩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청약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광주시가 이른바 떴다방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아온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중교통 이용 불편과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주 버스터미널은 지하철 노선에서 빠져 있습니다. 송정역도 2호선은 안 다닙니다. 광주시는 지선을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이 무산이 됐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당연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2025년에 완공될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입니다. 일자형인 1호선과 달리 둥그런 순환형으로 짜여 있습니다. 2호선엔 빠져 있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과 광주 송정역은 두 개의 지선 건설을 통해 2호선과 이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정부의 의견에 따라 지선이 2호선 계획에서 제외된 채로 확정되면서 현재까지 2호선 지선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청회도 하고 언론 보도도 있어서 당연히 추진될 줄 알았던 주민들은 지선 건설 계획이 소리소문도 없이 백지화됐다는 소식에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이야기죠. 이게 당연히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일모레 곧 50만이 되지 않습니까? 예. 엄청나게 강하라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인데 또 그렇고 개발이 계속 되고 있고. 광산구와 북구지역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지선 건설 계획을 짜서 2호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주차난에 시달리는 해남공단의 많은 근로자들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출퇴근할 수 있고 북구와 광산구 80만 주민들을 광주교통의 관문인 KTX 송정역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전략적 노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적자 지하철에 지선을 잇는 게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막대한 재정 부담만 존재할 뿐이지 실익적인 부분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호선을 하고 나서에 대한 문제로 검증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지. 최근 푸른길 공원 훼손 논란 때문에 기본 설계 작업이 일시 중지돼 있는 상태인 도시철도 2호선은 당초 내년에 착공해 2025년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광주시는 당분간 2호선 건설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호선에서 배제된 지선 역세권에 있는 주민과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요즘 광주 지역 아파트 청약 시장이 활기를 넘어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 열기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수도권 등에서 유입된 이른바 떴다방인 것으로 파악돼 주택시장 거품이 우려됩니다. 광주시도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대체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주택 건설업체가 북구 지역에 분양 중인 아파트입니다. 분양 첫날 1순위 청약이 120대 1을 기록하며 하루 만에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올 들어 광주에서 분양된 다른 4개 아파트도 모두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고 경쟁률은 수십 대 1에서 최고 230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아파트의 공급량은 대략 2천여 가구. 그런데 광주에서 1순위 당첨권에 해당하는 주택 수요자는 250여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청약 신청자들은 분양권 전매로 시세 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떴다방이라고 주택업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 떴다방 업자들은 수도권 등에서 1순위 당첨권 청약자들을 모집해 광주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되팝니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 시장에 거품이 생기면 그 피해는 실거주자나 주택 수요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어떤 좀 안 좋았을 때는 어떤 금리 인상에 의했을 때는 어떤 시민들한테 그 피해가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공급이 많이 분양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실 아파트 어떤 하우스포 이런 것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자 광주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청약 신청 자격에 거주 기간 제한을 두어서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투기 세력들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광주 광역시에 1개월 이상 거주자를 우선 공급 대상으로 한다든가 3개월을 한다든가
뭐 6개월을 한다든가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고. 광주시는 청약자 거주 기간 제한이 인구 유입이나 주택 경기 등의 역효과는 낳지 않을지 검토한 뒤 오는 6월쯤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오늘 출근길에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 때문에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져 현재 안개가 짙게 껴있는데요. 가시거리 현황 보면 순천과 진도가 100m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 밖에 목포가 2.5km, 광주는 5km로 평소보다 많이 짧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차간 간격 넉넉히 두고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구름이 다소 껴있고요. 안개가 짙게 껴있는데요.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차 걷히겠고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8도로 쌀쌀함이 감돌고 있고요. 그 밖에 나주 6도, 화순 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6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오르겠는데요. 강진 21도, 장흥 22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구례 23도, 보성은 21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4.29 보궐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정승 후보는 광주 서구의 저소득층 주민 등 경제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민생 현안을 1년 안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는 서창지구를 에너지밸류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광주를 찾은 문재인 대표와 함께 유세를 벌였습니다. 정의당의 강은미 후보는 DJ 현수막 논란을 벌이는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며 DJ 정신이 머물려야 할 곳은 가난하고 아픈 이들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무소속의 천정배 후보는 장애인 고용률과 예산 지원이 매우 낮다며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과 생활 자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무소속의 조남일 후보도 장애인 고용 의무 할당제를 지켜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29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무소속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조형택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구발전 지킴이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 조형택 인사드립니다. 네, 이제 선거가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유권자들을 만나시면 어떤 점을 강조하십니까? 부패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제1야당에게 힘을 실어주시라. 분열되면 안 된다. 단합해야 된다는 점하고요. 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을 잘 알고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후보에게 밀어주라. 이런 점하고요. 저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차별 막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분발하고 힘차게 새롭게 출발하겠다. 새누리당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 무소속은 더욱더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으셨는데요. 정치 분야를 비롯해서 가장 특색 있는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민생과 경제 살리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저희 관내 서창동 절골 일대의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에너지밸리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전 등 그 관련 기업에 약 500여 개를 유치할 수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또 전력 관련 IT 분야의 R&D 시설이나 민간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이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계획을 다듬고 네.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서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우리 관내는 이제 탄약고 부지가 내년에는 이전됩니다. 제가 과거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을 할 때 그 지역을 교육문화특구로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거기에 문화예술 특성화 학교와 체험시설 등을 유치해가지고 교육문화특구로 조성하고 그 주변 지역에 약 65만 평 정도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해지해야 합니다. 거기에 새로운 광주의 명품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이 상대 후보의 탈당과 지역구를 옮긴 것에 대해서 이 비판하고 계신데요. 이 조영택 후보도 탈당과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저는 그 당시에
당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선에도 붙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이번에는 공정한 경선을 보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탈당한 후보하고는 분명히 상황이 전혀 다르고 차별화해야 되겠다. 우리 서구가 그동안에 지역 위원장이 없어서 당으로서 구심력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뛰어들었습니다. 네. 우리 당을 더 강하게 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아온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정 사장의 횡령 금액이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중흥건설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원주 사장과 창업주인 정창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검찰은 어제 정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정 사장의 횡령 금액은 200억 원대. 162억 원은 구속 기소된 자금 담당 부사장과의 공모를 통해 나머지 42억 원은 정 사장 혼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사장은 채무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 회장 부자는 비자금 조성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횡령 혐의는 부인해왔습니다. 건설에서 특성상 공사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분양하는 거 주택 전시관 모드라우스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이 좀 쓰여지니까. 43개 계열사의 자산 총액 5조 6천억 원의 중흥건설은 회사 창립 32년 만에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는 등 초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들을 제치고 국내 주택 공급 실적 3위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는 횡령한 돈의 용처를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여 호남 지역 정치인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0만 원권 수표를 수십 장 위조해 유통시킨 혐의로 27살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달 20일 광주의 서구의 한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10만 원권 수표 한 장을 컬러레이저 복합기를 이용해 50장을 복사한 뒤 이 가운데 35장을 심야 시간에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지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편의점 직원 등이 수표를 받을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과 은행 영업이 끝나 위조 감결이 힘든 심야 시간에 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영광경찰서는 3.12 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영광 모조합장 당선자 62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조합원 10여 명에게 생선구이기나 소고기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선거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니다. 지난주 4연패로 부진한 기아 타이거즈 8승 9패로 5할 승률이 깨지면서 순위도 하위권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롯데 두산과 차례로 만납니다. 기아는 지난 시즌 고전했던 팀을 상대로 올해에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넥센 NC와 치른 3연전에서는 3연패하고 삼성에도 1승 2패하며 잘하다가도 강팀만 만나면 유난히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만나는 롯데와 두산은 그나마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이 좋습니다. 롯데와는 8승 8패로 균형을 맞췄고 두산을 상대로는 9승 7패로 우위에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올 시즌 첫 대결인데요. 지난 시즌 전적만 따지면 어렵지 않은 승부가 예상됩니다. 연패 기간 동안 투타 모두 부진했던 만큼 선발진과 타선 라인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1군 엔트리에서 빠진 임기준 선수가 다시 선발진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개막전 엔트리 경쟁에서 밀렸지만 지난주 1군 무대에 오른 한승혁 선수는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타선도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팀 타율이 2할 9푼 5리로 리그 9위인데다 점수를 내줘야 하는 중심 타자 이범호, 최희섭, 나지원이 지난주 1할 때로 부진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본인의 마음은 오죽하겠냐며 중심 타선의 부진에 대해 말을 아끼던 김기태 감독이 타력 보강을 위해 이번 주 어떤 처방전을 들고 나올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기아타이거즈는 오늘 광주계 챔피언스필드에서 롯데와 시즌 첫 대결을 펼칩니다. 기아는 양현종 선수가 출격하고 롯데는 레일리가 맞섭니다. 레일리는 올 시즌 4경기 등판에 2승과 평균 자책점 4.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1년 농사 지어서 목돈을 만진 농민들은 굳이 따지자면 연봉을 받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걸 월급으로 바꿔받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따주에서 표농사를 짓는 김효양 씨는 30년 만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에 불과하지만 돈이 궁한 시기에 쓸모가 많은 돈입니다. 당장 농사철이 들어왔잖아요. 농자재 일단 구입해야 합니다. 비료, 농약, 또 당장도 고추 이식 들어가는데 비닐도 사야 되고. 10헥타르 넘게 표농사를 짓는 조영초 씨도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아니었다면 올해도 빚을 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자녀 학비, 거기서 또 자녀 학비 들어가야죠. 저희 먹고 살아야죠. 이러고 나면 새롭게 이제 다음 연도에 농사를 칠 비용이 안 남아요. 나주에서 4월부터 월급을 받게 된 벼 재배 농민은 166명.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나주시가 올해 도입한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한 이들입니다. 이제 농업인들도 이제 나도 월급을 받는다. 또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자긍심을 많이 갖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월급은 경자 규모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지급됩니다. 농협이 월급을 지급하고 벼 수매가 끝난 뒤에 농민들이 되갚는 방식인데 이자는 나주시가 부담합니다. 지금까지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한 전남의 자치단체는 순천시와 나주시 두 곳.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한계가 있지만 만성적인 농가 부채에 허덕이는 농민들로서는 이자 부담이라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창설 20년 만에 재단 이미지를 바꾸고 재도약을 시도합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어제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의 기억을 형상화해 틀이 깨지는 파격을 상징하는 새로운 재단 이미지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20년간 축적된 비엔날레 자료를 디지털화해 대규모 아카이브로 만들고 청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비엔날레와 전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비엔날레 대학을 추진하겠다며 새 발전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광주 지역 교육 시민 단체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전액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교육 희망 네트워크와 전국 교직원 노조 광주지부 등 4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 무상 보육을 대선 공약으로 걸었던 만큼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시도 교육청이 지방채를 반영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방 교육 재정을 압박할 따름이라며 미봉책에 불과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담양군이 대나무밭을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양군은 담양읍 삼다리와 만성리 주변 2,420헥타르의 대나무밭을 세계 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대나무밭 보전관리 종합계획을 세우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은 2002년 세계 식량농업기구에서 만든 제도로 국내에서는 청산도 구들장론과 제주 돌담밭 농업시스템 등 전 세계에 31개 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참 힘든데요. 이걸 좀 개선해달라고 요구해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장애인들이 거리로 직접 나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 장애인들이 거리를 행진합니다. 손에는 이동권 확보가 곧 생존이다. 우리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다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저상버스 추가 도입 등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뉴스케어에서 시청까지 거리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장애인을 위해 광역시의 경우 40%의 저상버스를 운영토록 법제화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전체 시내버스 930대 가운데 13%에 불과한 127대만의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상버스는 단지 27개 노선에서만 운행되고 있고 배차 간격도 1시간 이상이나 됩니다. 이게 배차 간격이 65분 정도 되거든요, 광주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이상을 기다려서 이동한다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게다가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된 저상버스의 법적 사용 기간이 9년이어서 지난해부터 노후화된 저상버스는 폐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광주시는 대당 2억 원에 이르는 저상버스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애인들의 이동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 대폐차 되는 비용은 지원을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 측에서 주장하는 그런 구입 대수하고 우리가 운행 대수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처럼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다는 소박한 기대가 장애인들에겐 여전히 가장 어려운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 학생들의 자부심을 키우기 위해 장애 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하는 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모의 재판은 광주 첨단고 특수학급과 일반학급 학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학교폭력을 주제로 이해와 배려를 교육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